쓰는 걸로 해야겠다. 그지? 자, 그럼 보자. 사진을 뭐 여기 있고요.
비코오즈부터 이렇게까지가 ADM이었어요. 그걸 세울게. 주어, people, 사람들은 뭘 한다? commonly, 흔히 뭘 한다? make assumption, 가정을 만든다. 즉, 가정을 한다. 근데 그 가정이 right, 옳은 게 아니라 mistake, 실수된 가정, 잘못된 가정을 한다. 그 가정의 내용이 뭐냐? 내용은 그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다. 뭐를? 다른 characteristic. other 뒤에는 복수 명사가 와요. 그래서 characteristics 이렇게 뭔가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특징들인데 그게 어떤 특징이냐면 go with는 어울리다. 어울리다. 그것과 어울리는.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요거예요. 한 가지 종류의 특징. 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른 특징들도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다. 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 가정이 미스테이크, 잘못됐다는 거지. Because잖아요. Because 왜냐하면 a person 한 사람이 has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누나라는 사람이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얘는 성격이 밝아. 성격이 밝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건 fact야. 근데 얘랑 밝으면 사교적일 것이다. 친구가 많을 것이다. 요런 게 좀 어울리잖아. 그쵸? 그럼 요런 특징을 얘를 갖고 있겠네 라고 뭘 한다는 거야? 얘를 갖고 있겠네 라고 mistaken assumption을 한다는 거야. 잘못된 가정을 한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밝은데 사람 막 낯가리고 친구도 많이 없고 손 얘기 잘 못하고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얘랑 이거 두 개가 어울리니까 유나는 밝은 사람이니까 사교적이고 친구가 많은 것도 있겠지 라고 가정을 해버린다. 이해됐어요? 오늘 안 오고 왔네. 잘했네. 엄마 깨졌어? 잘했어. 자, 거기서 첫 번째 문장이야. 첫 번째 문장이 이 글은 제일 어렵거든. 한 번 더 훑어보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 있는 거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거 구조 한 번만 밑에다 써줄래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똑같이 써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인데 목적어 뒤에 동격의 접속사 대절이 오는데 중간에 또 뭐가 먹긴 거야? 부사절이 섞여 있다. 구조를 한번 써주세요. 학생들이 받았다죠. 원래 기분은 목적어가 몇 개 필요하지? 두 개 필요하죠. 기분은 감정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형태잖아. 그지? 이런 건 뭐라 그래? 수요동사라고 하지. 뜻에 준다라는 뜻이 있는 건 수요동사는 공통적으로 목적어가 두 개야. 그 얘기를 거꾸로 해보면 목적어가 두 개면 무슨 태? 능동태. 맞죠? 근데 목적어가 뒤에 한 개 있어. 그럼 무슨 태? 기분 뒤에 목적어가 한 개 있으면 얘는 수동태. 로 써야 돼, 동사를. 맞죠? 그러면 얘는 뒤에 descriptions라고 하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목적어가 한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는 무슨 태로 써야 돼? 수동태로 써야 돼. 그죠?
그래서 준다가 아니라 받는다. 받았다. 대학생들은 받았다. 뭐를? 설명. 자, 요거에 동사가 이렇게 생겼어요. 디스크라이브. 아니, 설명하다. 그거의 명사형이야. 디스크립션. 설명을 받았다. 누구? 게스트 렉처. 초청 강사의 설명을 받았다. 뭐 하기 전에? 그가 그 그룹에게 연설을 하기 전에.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문장이 그거랑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어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잘못된 가정을 한다라고 하고 그거의 연구 예시를 들어줬어. 그지? 그 연구에서 한 대학생이 강사 얘기를 들은 거야. 대학생들이 연구는 항상 두 그룹으로 나누죠. 그지? 두 그룹은 첫 번째는 강사에 대한 강사의 강의를 들을 건데 그 강사의 이런 얘기를 들었고 A라는 얘기를 설명을 들은 그룹이 있고 B라는 설명을 들은 그룹이 있어. 이제 그걸 볼게요. 그 A, B가 뭔지. 그러니까 디스크립션즈라고 한 거야. 맞죠? 설명이 똑같은데 디스크립션 하나만 했겠지. 문장 가볼게요. 그래서 그 학생의 절반 하프죠? 그 학생의 절반은 뭐랬니? 받았다. 설명 하나를 뭘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요거 컨테이닝 뒤에 목적어가 있죠. 더 단어 그 단어 무엇이라는 단어라는 게 목적어지.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능동이겠죠? 그럼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뭘 써야 돼? 현재부사를 써야 되죠. 컨테이닝. 따뜻하다. 그 강사 되게 따뜻해. 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설명을 받았고 이렇게 되죠. 그룹을 A와 B로 나눠가지고 얘가 절반이라고 그랬어. 그럼 얘 뭐라고 그래야 돼? 나머지 절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그지? 그래서 나머지가 들어가니까 얘는 꼭 이를 써야 돼. 얘가 나머지야. 한글의 나머지의 뜻이 더예요, 더. 그래서 the other half. 나머지 절반은 들었다. 텔은 말하다야. 말하다의 수동은 듣는 거죠. 그래서 들었다. 뭐라고 들었니? 목적. 얘도 마찬가지. 얘도 똑같아, 이거랑. 그냥 말해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해주다. 이것은 능동태. 그죠? 근데 태양 뒤에 목적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수동태죠. 그래서 얘를 수동태로 써야 돼. 그래서 뒤에 스피커가 이렇다라고 목적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수동태. 스피커는 어떻다고? cold, 차갑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뉜 거야. A 그룹은 초청 강사 강의를 네가 들을 건데 강사는 되게 따뜻해. 이런 설명을 들었고 B 그룹은 나머지 절반은 그 강사 되게 차가워. 이렇게 들었어. 자, 게스트 라이터는 그런 다음에 뭐랬니? 이끌었다. 토론을 이끌었죠. 뭐한 후에 잘 봐. 얘가 지금 주어와 동사, 즉 문장이야. 앞에가, 콤마 앞에가. 뒤에로 the students, 학생들은 동사 이렇게 되죠. 그럼 주어 동사를 이어주는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고, 그지? 그 설명이라고 하는 뭐가 필요해? 대명사가 필요하고. 그럼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죠? 관계 대명사.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지. 어법에는 after which 말고 after it 이렇게 쓰면 틀리죠. 얘는 대명사가 역할을 하는 거니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없어. 맞죠? 요게 선행사니까. 그래서 after it을 쓰면 안 된다. 관대, after that, after which를 써야 된다. after 뒤에는 which를 쓸 수가 없네. 대수를 쓸 수가 없네. 그러니까 after which. 학생은 그다음에 뭐랬냐? 요청을 받았다.
자, 저것도 좀 볼게요. 이렇게 돼. 해볼게. 예문을 들어볼게.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가 주어고, ask가 오형식으로 쓰였어. be가 목적어, 이렇게가 목적어야. ask라는 동사는 오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어에 꼭 충족을 써야 되거든. 맞죠? 그럼 요걸 이제 수동태로 바꿔볼게. 그럼 목적어가 주어로 오죠. 주어로 와서 주어는 I가 되겠지. 동사는 수동태니까 BPP가 되죠. 그래서 비동사가 asked 과거니까 I was 이렇게 되죠. asked. 그 다음 뭐가 남아? 얘가 남죠? 목적어가. 여기다가 목적어 남은 거 써주는 거야. To go there. 그 다음 I him. 맞니? 그래서 주어 뒤에 얘가 동사가 뭐가 되면 수동 ask가 수동형이 되면 뒤에 보고 뭐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남는 게 그대로 와야 되니까 to 동사 되죠. 그래서 얘가 지금 to give가 된 거야. 요청 받았다. 이해됐어? 오케이. to죠. 자, 강사가 강의를 했어. 그래서 그 강의 후에 그 학생들은 요청을 받았어. 뭐 하라고? 달라고. 뭐를? 그들의, 그의 강의가 인상이 어땠는지, 어! 이에 대한 걸 달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A는 따뜻하다는 뭐라 그러니? 가정을 가지고 시작했잖아. 어? 따뜻하다네? 이렇게 시작했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B그룹은 어? 저 강사님 차갑다네? 를 가지고 시작했어. 맞죠? 그래서 어? 어땠니? 많이 듣고 나니까 얘들아, 학생들아 어땠어? 그 초등 강사의 인상이 어땠는지를 좀 줘! 라고 요청을 받았다. 됐어? 여기까지? 아. 다음 As expected. 이 expected는 뭘까요? 동사일까? 동사일까? 아니지, 얘는 PP죠. 동사부분이지. 그지? 얘는 접속사. 뭐가 한대요. 예상이 된 대로. 뭐가 있었다? 동사, verb, 라지, 집. 요게 주어야. 차이점들이 있었다. 주어가 복수니까 복수동사를 써. 뭐랑 뭐 사이의 차이점이야? between. between 뭐랑 뭐 사이에 학생들에 의해서 more than 형성된 인상이라는 명사를 보여주니까 얘는 피플사들, 범들 학생들에 의해서 형성된 인상들 사이에는 큰 차이점들이 있었다. upon이랑 on이랑은 똑같아요. 그래서 depend on이나 depend upon이랑 뜻이 똑같아요. 뭐뭐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그들의 원래의 정보, 그들의 원래의 정보는 이거지. 따다고 들었어. 콜라다고 들었어. 맞죠? 그 강사의 원래 정보에 따라서 큰 차이점이 있었어. 또한 was found, 발견됐다. 이 뜻은 뭘까? 가져오죠. 왜? 끝에 동사 뒤에 뭐가 있니? 진주어가 있습니다. 도우지. 이 학생들. 어떤 학생들. 동사, 여기 얘가 동사니까, 이렇게가 끊어주는 A. 기대했던 학생들. 얘가 주격관데, 동사, 뭐를, 그 강의가 어떻다고? 따뜻하다고. 그래서 expect 동사도 ask처럼 똑같아. ask처럼 오형식으로 쓰일 때 목적보에 충족사 쓰는 거야. 그래서 형태가 to be가 와야 돼요. 그 강의가 따뜻할 거라고 기대한 이러한 학생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intend는 목적으로 꼭 충족하여요. 상호작용하다. 그와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 얘는 상호작용하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더 많이 멋지에 비교를 더 많이 그와 상호작용. 따뜻한 분이니까 내가 질문을
있지? 그럼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많이 물어보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거야. 됐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따로따로 들은 애들은 어떻게 됐어? 상호작용을 더 많이 했어. 맞아. 오케이. 그 다음 나머지 한 그룹이 있죠. 아 마지막 this 이것은 shows 보여준다. 이것은 뭘 보여주니? 대절을 보여준다. 이 대절에 대해서 적혀 있어. 다른 기대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되죠. 다른 기대는 영향을 미친다. 뭐에? The impressions 인상이. 인상이 무슨 인상? 우리가 형성하는 인상. 우리가 형성하는 인상에 따뜻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따뜻하다고 들었는데 그지? 다른 그래서 따뜻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어. 맞아? 그러면 따뜻했던 것 같아요. 얼굴이 좀 온화하신 것 같아요. 인상. 이렇게 다른 인상, 우리가 형성하는 인상에도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는 그렇게 들으니까 인상이 따뜻해 보여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는데 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야? 목적어 두 번째야 얘가. 목적어 1, 목적어 2. 뭐에? 행동에 영향을 준다. 행동. 그리고 관계. 관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인상뿐만 아니라 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야. 상호작용을 많이 해. 그래서 연구 결과를 봤더니 연구 결과는 뭐다? 기대. 그치? 정보로 인한 기대. 기대가 두 가지에 영향을 미친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인상.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과 관계. 얘도 영향을 미친다. 이 행동과 관계는 뭐야? 아까 뭐라 그랬어? 상호작용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그죠? 했다는 건 행동을 했다는 거죠. 관계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면 뭐라고 하는 거야? 대학생이한테서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무서운데? 안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야. 따뜻하다고 쓰는지. 그죠? 그래서 뭐에? 행동과 관계. 그래서 이건 비슷하게 너무 좋지. 행동과 관계. 어떤 관계? Which informs 형성된 우주격 요구 동사. Behavior도 S가 없고 Relation도 S가 없어. 그래서 동사는 단수, 이줄 써야 되고 행동이나 관계는 형성된 거예요. 형성된 관계. 오케이. 요거니까. 선생님이니까 단수이면서 스톱되었어요. 관계는 형성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 Behavior, Relationship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여기 중요한 게 요걸 얘기해요. 자, 39번 끝이에요.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고 이해해야 되는 거. 조용할게. 사실 그 광산 따뜻한지 차가운지 모르잖아. 맞죠? 그래서 오해된 잘못된 가정을 한다는 건 따뜻하다는 말을 들은 친구들은 그 말만 믿고 그걸 근거를 통해서 가정을 한다는 거지. 맞지?
강사님이 오늘 초청해 하신 강사님 계신데 내려놓고 수업을 들을 건데 되게 따뜻하신 분이야, 차가운 분이야.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수업을 듣고 나서 인상이 어땠니? 물어봤더니 따뜻했던 것 같아요, 차가웠던 것 같아요. 잘못 처음에 정보를 가지고 인상이 형성됐고, 그리고 좋다고 한 인상에는 더 많이 했다는 비교급이라는 건 A그룹과 B그룹을 비교를 해봤을 때 A그룹은 질문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했지만 차갑다고 느끼고 그렇게 인상이 형성된 그룹은 상호작용을 덜 했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행동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 얘기죠? 주변에 다 군부대예요. 거의 고양시 쪽이 그 조금만 넘어가면 장흥이거든. 장흥 양주시야. 그래서 양주시와 고양시 접견에 있어.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3단지인데 바로 앞에 막 8단지가 있거든. 단지가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있잖아. 8단지가 아니라 8단지는 군인 전용 단지야. 그래서 거기는 맨날 이사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자기가 이쪽으로 발령을 받으면 가족이 같이 이사를 오잖아. 군인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이사 오고 이사 들어가고 나가고 사람을 잡아봐 매번 주말마다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진짜 되게 웃겼던 게 아 군부대가 그 집 근처에 있어서 되게 좋은 점이 있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겨울에 눈 올 때 눈이 막 쌓이잖아. 다른 데는 막 저기 눈만 쌓여서 어떡하지 걱정하더라. 우리는 군인들이 갑자기 어디서만 촥 나와 다 쓸어 주변을. 그래서 겁나 깨끗해. 그래서 한 번도 눈이 쌓인 적이 없어. 제설차 오기도 전에 군인들이 다 치워. 그게 되게 좋고, 두 번째는 비상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뭐 갑자기 북한에서 도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전쟁이 나면 어떡하냐 뭐 막 이럴 때 있잖아. 비상 상황일 때 그럴 때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나와서 총을 들고 나와서 막 곳곳에 서 있어 근처에. 그래서 막 약간 좀 프로텍팅이 되는 느낌, 보호를 받는 느낌. 그래서 되게 좋아. 그래서 집에서 어떨 때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잖아. 그러면 막 바바바바 막 이런 기판 소리 있죠. 기상 소리 이런 것도 들리고, 정오할 때 정오 소리도 들리고. 애들이 막 하나 둘 막 뛰는 거죠. 운동장 뛰는 거 이런 소리도 들려요. 그래서 겁나 많아. 여군도 엄청 많아 주변에. 그래서 한 번씩 진짜 웃긴 해프닝이 있는 게, 오늘 무슨 몇 시에 뭐 저희 부대에서 뭐 수류탄 이거 연습 있습니다. 주민들은 놀란 뭐 연습용이니 뭐 훈련용이니 실전이 아니니 너무 놀래지 마시고 뭐 이런 방송도 해줘. 또 해줘. 겁나 가까워. 그래서 맨 처음에 이사를 와가지고 나랑 신랑이랑 그 주변에 아파트 밤에 여름밤인가 이랬는데, 그거를 뭐 여기 어떤 뭐가 있나 한번 둘러도 볼겸 해가지고 밤에 둘이 산책을 했거든. 저녁을 먹고 산책을 했는데 왜 그런 데가 있잖아. 가면 길이 없고 거기서 끝나는 데가 있잖아. 거기서 이제 집 근처에 그런 데가 있었던 거야. 우리가 거기는 길이 없는지 모르고 이제 계속 산책을 가거든. 둘이 갑자기 거기 길이 끝나고 거기가 군부대가 있었나 봐. 아직도 기억나. 갑자기 이렇게 둘이 서 있다가 그 군부대 앞에 군인이 둘이 서 있다가 갑자기 총을 이렇게 우리한테 견수더니 포장마 신호를 내라 뭐라 그러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라 그러냐 비밀번호 같은 거 암호를 내라 막 이러는 거야.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산책을 가다가 뚜라우, 에? 뭐, 뭐지? 뭐, 어떡하지? 막 애들이, 아무리 내라! 막 계속 이래! 에? 그냥 갈게요! 이러면서 나한테 왔거든. 뭐, 그 정도로 민첩하게 있어. 가까이 있어. 아니, 총을 겨뤘다니까? 그들한테? 요즘은, 여공분들도 이쁜 분이 많은 것 같아. 커피 살 때 만나는데. 우리 마지막 40번 해볼까? 너무 졸리네? 너 너무 졸린 것 같아. 괜찮아?
거야. 이사 와서 바로 통화를 뻔자 보자. 자, 얘가 투구정사죠. 투구정사인데 이렇게 쭉 갔더니 주원자라고 쭉 갔더니 얘가 콤마가 있지. 그럼 얘는 부사동용법이지. 부사용법 중에 목적이지. 돕기 위해서 헬프의 목적어로 여기서부터 뭐하는 거? 아니 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헬프는 이렇게 쓰죠. 상형식일 때도 내가 목적어야 상형식이야. 그럼 여기에 동사원형 투구정사 둘 다 되죠. 그리고 오형식일 때도 헬프 뒤에 목적어 목적보어로 동사원형 구조가 똑같아. 사람들의 목적으로 동사원이야. decide가 오고 얘는 to decide도 된다는 얘기지. 맞니? 결정하는 걸 돕기 위해서. 근데 결정을 뭘 하냐 이거야. 얘가 의문사야. 주어. 주어. 의문사. 주어. 주어. 의문사. 주어. 주어. and 의문사. 주어.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뭐가 아니지? 여기 앞에 똑같으니까 생각해 봐. 그지? 여기 뒤에는 trust worthy가 생략되어 있죠. 똑같으니까 안 쓰는 거야. 의문사이면서 주어인 거죠. 맞아? 얘는 의문사이면서 주어. 얘가 동사. 의문사이면서 주어. 얘가 동사. 의문사이면서 주어. 자, 그러면 다들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을 하고 의문사가 주어일 땐 다 단수동사를 해. 맞아. 그래서 who is what risky.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안전하고 누가 믿을만하고 누가 믿을만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걸 돕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한다? look for, 찾는다. 뭘? 사회적 증거를 찾는다. 선생님도 약간 나는 좀 이런 게 사회적 증거가 좀 빠른 편이거든. 그래서 뭘 먹으러 갔어? 예를 들어 이렇게 신천에 닭갈비가 유명하잖아요. 닭갈비 골목이 있잖아. 그러면 진짜 골목에 다 닭갈비집이야. 그러면 여기에 A, B, C, D, E, F, G까지의 식당이 있어. 그럼 난 신천에 처음 갔네? 그 닭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어느 집이 맛있을까? 뭐 어떻게 결정할 거야? 사람 그지? 그게 사회적 증거. 사람만. 그리고 이제 오다가 이제 2차선이야. 여기 차가 이렇게 쭉 있고 여기 차가 쭉 있어. 근데 내가 여기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2차 여기에 2차선에 있는 차들이 다 깜빡이 켜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여기 앞에 뭐가 있구나. 공사를 하거나 사고가 났거나 라는 게 인지가 되죠. 그지? 그럼 이게 뭐냐? 똑같이 사람이 좋죠. 자, from an evil, evolution의 뜻이 뭐예요? 그렇지. evolve에서 온 거죠. 공사. 맞지? evolve, 진화하다. 발전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ition 붙어서 명사가 되고 뒤에 ary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고 최종 형용사 진화의 view 시각에서 뭐 하는 것? 여기까지가 다 주어예요. 그게 뭐야? 동명사지. 주어 자리에요? 동사원형이 아닌지. 동명사 무슨 지금? 단수 지금. 단수 동사. 그룹을 따르는 것. 그룹을 따르는 것은 거의, almost, 거의, 항상, 어떻다? positive. 긍정적이다. 뭐에? 우리의 전망에. 생존의 전망에 긍정적이다. 여기 뭔가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이리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생존, 저기로 가면 안 되겠는데? 한 시간 바뀌겠는데? 이러면서 싹싹 피해가고, 이런 거. 그지? 생존의 전망에 positive가 긍정적이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사회적 증거를 따르는 것, 파운드 그룹, 그 그룹을 따르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된다. 헬프라. 맞아. 유저프라. 맞네. 의미가 똑같은 거죠. 긍정적인이란 뜻이 딱 똑같은 게 아니라 문맥에서 저걸로 바꿔도 충분히 가능하지. 따르는 게 도움이 되고 유용하다. 다음. 요즘은 사회적 증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그 얼마 전에 분당 서현역에서 서현역에 되게 큰 쇼핑몰이 있거든. 백화점 비중이라는 거 봤어요 뉴스에서.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나타났어 그 쇼핑몰에 대낮에. 근데 얘를 아는 사람이 아니야. 전유친이야. 전유친이 나를 아주 잔인하게 떠나갔어.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는 사람이야 나를. 오는 사람인데 막 칼 들고 가가지고 막 한 거야. 난리 났어. 그래서 이게 막 누가 뭐 저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누가 막 피하고 도망간다. 빨리 따라가야 되거든. 그래서 생존에 도움이 된다. 아이. 그다음에 if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서 이 얘는 뭐냐면 is예요. is 주어가 everyone이에요. 단수 동사 써야 돼. 맞죠? every로 시작하는 애는 무조건 단수 치우래.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어. 모든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한 번에 막 도망을 가. 그지? 그거는 must, 여기서 must는 뭐뭐 이게 틀림없다. 뭐 이게 틀림없어? 분별 있는 것에 틀림없다. 분별 있는 투두가 해야 돼. 그래서 얘는 형용사 중 없어. 해야 될 분별이 있는 것이 저기서 불이 난다. 사고 난다. 위험하다. 빨리 도망가야 돼. 이런 거. 분별이 있는 것인데 틀림없다. 라고 누가 설명했니? 유명한 사이코가 들어가는 심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을 사이코라고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사이코로지. 심리학자. 심리학자이면서 베스트셀링 라이터래. 책을 썼는데 책이 겁나 잘 팔린대. 책 이름이 인플루언스다. 그지? 약간 이렇게 누워있죠. 이거는 이름이야. 책 이름. 이 책의 작가야. 예. 동작이죠?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를 설명해준 거고 얘가 주어인 거지. 동사를 얻었었고. 왜? 주어가 너무 길어. 조금 써야 되고. 왜? 인마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죠? 이마 너무 좋으니까 얘는 유명한 심리학자고 인플루언서라는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 작가야. 너무 기니까 주어를 뒤로 빼는 거야. 말이 이렇게 설명했다. 그럼 if부터 to도까지는 is to의 목적. 그래서 목적을 강조하고 싶어서 딱 쓴 거야. While we can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것을 오늘날의 어디에서 product 제품이죠. 리뷰 잘 쓰는 거죠. 이거 뭐라고 돼요? 니네 배달 시켜보고 뒤에다 붙여서 쓰잖아. 뭐라고 그래? 그렇지. 후기라고 하면 되죠? 상품 후기에다. 그래서 볼 수 있지만 even 뒤에 여기 이렇게 있네. 이런 거 뭐라고 하죠? 비교급을 꾸며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비교급을 생각해보자. 비교급 생성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ER를 붙여? 어? 명사에다 붙여? 동사에다 붙여 ER를? 야, 피치에다가 ER 붙이면 명사가 되는데? 그죠? 아닌데? 어디에다가 ER를 붙여? 비교급. 얘는 뭐야? 서브트는 뭐야? 서브트를 품사가 뭐야? 뜻이 뭐예요? 서브트를? 어? 장황하다? 장황을 달다. 아, 걔는 서브 타이틀. 이거 타이틀인데 밑에 있는 거. 얘는 서브트를. 서브트 아니에요? 맞잖아. 서브트 맞는데? 서브트 이런 미묘한
명확하지 않은. 그럼 얘는 형용사 뭐야? 형용사죠. 비교급은 형용사랑 부사를 말해. 형사. 형용사랑 부사에다가 이하로 붙이고 앞에 무하를 붙이고. 그러면 얘를 꾸며주는데, 수식해주는데. 그럼 꾸며주는 애는 뭘까? 어떤 애가 형용사랑 부사를 수식해줘요? 그렇지. 맞죠?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애는 정해져 있어. 요거 말고는 안 돼. 뭐가 있냐? 제 있죠. 이 예, 이렇게 7개밖에 없어요. 총 7개야. 이 7개가 반드시 똑같아요. 훨씬이란 아닌데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비교급 앞에서 얘가 비교급을 뒤에서 꾸며주면,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면 훨씬이란 뜻이에요. 얘는 꼭 뒤에 뭐가 와야 되는 거야? 뒤에 비교급이 와야 돼. 그때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비교급을 꾸며주는 데 말고 원급을 꾸며주는 거예요. 원급을 수식해주는 애가 very야. kind를 꾸며줘. 그럼 very kind. 이렇게 되지. even kind. 이게 아니잖아.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even 대신에 very를 쓰면 틀리겠지. 훨씬 더 미묘한 Q. 단서들이다. 뭐 안에 있는? 단서들. 아, 여기 주어네요. 그 환경 안에 훨씬 더 미묘한 단서들은 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신호를 줄 수 있다. 어떤 신호? 얘는 아까 우리 한 거 trustworthy 형용사고 trustworthy 있으면 명사죠. 신뢰감 믿을 수 있음 신뢰에 대한 신호를 줄 수 있다. 얘기는 후기를 보고 아, 이 집 맛있네. 어? 이 옷이 괜찮나 보네. 아, 가구를 살 건데 이 가구가 되게 좋나 보네. 신빙성에 대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사회적 증거 얘기하고 있어요. 상품평 첫 번째 사회적 증거를 따르는 것이 뭐? 생존에 도움이 된다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예시로 프로덕트 리뷰즈를 얘기했어. 그지? 믿을 수 있다. 상품평을 보면 자, consider 네가 방문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내 얘기한 거 무슨 얘기하네? 아까 추천사 관리 맞죠? 네가 레스토랑, 지역 레스토랑 방문했어. Are they busy? 그 지역 레스토랑은 바쁘냐? 지금 손님 많니? Is there? 있니? A line? 이게 주어인데 동사를 is를 썼죠? 밖에 줄이 있니? 혹은 얘는 가져와 얘는 진주 좌석을 찾는 게 쉽니? 사람이 통통 비어있니? 살을 꽉 차 있니? 이거죠. 두 번째 신호는 긴 줄, a long line. 라인이 있냐? 그 다음에 empty. 비어있는 시트들이 있냐? It is a hustle wait. 기다리는 것은 얘도 여기에 진 이게 가죠. 얘는 성가신들. 나는 좀 기다려서라도 맛있는 걸 먹는 편이거든. 근데 기다리면서까지 먹어야 되냐, 내 돈 주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지?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성가신 일이다. 하지만, a line, 긴 줄은 모일 수 있다는 거야?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 어떤 강력한 신호일 수 있어? 어머나! 그 음식이 맛있구나 이거잖아 그지? 어떤 신호냐? 그 음식이 맛있다는 신호 그리고 이러한 자리들은 뭐? 뭘 한다? 디맨드는 요구잖아 요구 수요 수요가 있다
딱대기는 사람들이 많이 먹으러 온다. More often than not, it's a good 얘는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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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게. 오빠 세차 중이야. 세차 중. 세차 중. 뭐가 맞냐? More often than not, 대게. 함께 맞냐? 되게 맞냐? 그죠? 그쪽은 그냥 어이가 없어서 어이 털려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오빠 세차 중이야, 세차 중이야. 이거 뭐가 되냐? 어? 아, 그거 맞죠? 어. 나 만약에 이렇게 쓰잖아? 아, 만약에 남자친구인데 이렇게 썼잖아? 그러면 죽여버리고 싶어. 헤어질 것 같아. 야, 되게 맛있잖아. 이렇게 내리게 쓰면. 그지? 너무 무식해 보이지 않니? 어. 자, 얘는 가주어. 얘가 진주어. 좋다. 투정상 하는 것은 좋다. 뭘? adopt. 받아들이는 건 좋다. adopt 받아들이다 맞아요? 맞아요? 받아들이다도 뭐 있어? 쉬운 거? accept. 뭐를? 관습을. 무슨 관습? 네 주변의 동주, 사람들. 사람들의 관습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다. 즉, 사회적 증거를 따르는 건 좋다. 같은 표현이지. 자, 우리는 핸드는 아까 얘기한 듯이 목적으로 투부정. 그리고 feel이 감각동사니까 뒤에 뭐가 뭐로 형용사가 와야 돼. 그래서 형용사 1, 형용사 2. 안전하고 안전함을 느낀다. 뭐에서? 숫자에서. 이 식당에는 손님이 한 팀 있는데 이 식당에는 손님이 열 팀 있어. 숫자에서 뭘 얻는다? 안정감을 얻는다. 아, 내 선택이 바로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여긴 주였는데 여긴 주이 있어. 숫자에서. 뭐 할 때? When we decide. 우리가 뭘 할 때?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때. 얘도 decide라는 뒤에 동사의 목적으로 왔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명사성이 없고 의문사 뒤에 오는 투부정사는 다 명사성이 없고 특히 뭐 할 때 이거 중요합니다. faced 직면됐을 때 여기는 we가 생략되어 있지. 왜? 분사 부분인데 주절 조화가 똑같으면 안 쓰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접사고 여기서 we are 이거 생략되어 있고 우리가 만날 때 어떤 상황? 불확실한 상황을 직면할 때 특히나 불확실한 상황을 직면할 때 처음 갔어. 잘 몰라. 이럴 때 숫자들에게 숫자들 사회적 증거 후기 긴 줄 그 자석이 얼마나 많이 차 있느냐 비어 있느냐 그죠? 이런 거에 뭐란다? 후기가 떨어진 게 있어. 와, 후기가 천개 있어. 어? 이거 그지? 넘버스, 사회 증거를 따르는 것에 뭘 느낀다? safe, secure. 아, 편안하고 안전하고 느낀다. 여기까지가 40번. 또 40번 보고 쭉 훑어볼게. 나는 사회적 증거를 거기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쇼핑몰. 다 모여있어. 그럼 뭐 대박 파는 거야. 대박 싼 거야. 그죠? 어, 막 가. 뭔지도 모르고 가. 일단 사람 모여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가고, 그러면 데일리를 먼저 마무리를 해볼까?